안녕하세요. 판례연구문장님 판변 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13년 6월 10일자 판례연구 민사 추후 보안 환소와 등기 말소 반소 사건입니다. 성공일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다 2762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와 소유권 말소 등기의 반소 청구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패소해서 어,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 네, 보시죠. 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가등기는 통상 담보 가등기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한 거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고 가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채무액이 어그 부동산 가액을에 못 미치는 경우.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가담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산 원리금을 통지를 해야만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마 맞춰야만이 그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청산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은 유효하게 넘어가고 청산금에 대한 채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오히려 이제 채무를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줘야 되니까. 이 청산 절차라는 게 뭐냐면. 어, 이미, 어쨌든 채권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한 채무 원리금과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가액의 차액이 얼만지, 영원이면 영원이다라고 반드시 통지를 해야 그게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가담법상 청산 절차를 거쳤으면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약 완결 표시의 내용 증명만으로는 청산금 액 통지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를 1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니까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니까 이제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피고가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합니다. 추후 보안 항소를 제기한 보안 항소라는 것은 공시 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시 송달이 판결이 됐던 거를 안 날로부터 통상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은 이렇게 그 신청해야 되고 받은 날 고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 추후 보안 항소를 받아주는데 이때 항소심에서 반소로서 소유권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즉 일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일심 판결에 기해서 들어 대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거요 요렇게 사건이 구성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본소의 일심 판결물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 추후 보완 항소를 하면서 그 일심 판결에 대한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그러니까 원래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안 됐고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판결이 안된 판결에 대한 것들을 어, 말소를 다시 이사건에 반소로 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과연 소 이익이 있느냐? 취소하면 그냥 되는 건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일심 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가 맞춰진 후에는 후에 뭐 추후 보안 항소서 2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 되었다면 등기 의무자 즉 의무자 의무자는 의무자는 추후 보안 항소 절차 이 여기 사건의 채무자죠 피, 피고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로도 등기 반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별소로 구해야 될 것인데 반소로도 가능하다 이런 게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결국. 본소가 추후 보안 항소 절차로 진행 중일 때일심 판결이나 등기가 이미 이, 맞춰진 경우 그 경우에는 항소 절차에서 반소로서 등기 반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각을 받은 다음에는 별소로서 구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소로 등기 말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추후 보안 항소 절차는 발생하는...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즉 다시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돼서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추후 보완 항소를 하면서 반소로도 등기 말소까지 같이 구하는 것이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